있다니. 주말 잘 보냈어요? 네. 태희 씨 참 밝고 사랑스러운 여자죠? 장 회장님네 분위기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제 후판 문제는 해결됐지만 독후 부지 확보가 걱정이네요. 제가 알아본 부지가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유 회장님이 장고에 들어가신 모양입니다. 마늘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경영체제를 논의하라고 하시는데 회장님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건지. 뭐 그 연세 되시면 한두 군데 정도는 적신호가 있는 거니까. 오히려 건강을 과신해서 무리하는 것보다 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보다 몸 생각하셔서 좀 쉬셔야 될 텐데. 아, 저를 대신할 후보자는 찾아냈습니까? 장 사장, 정말 그만두려는 건 아니죠. 나중에 회장님과 저와의 심겨루기를 보입니까? 글쎄요. 회장님께서 그룹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건 자녀분들 때문입니다. 회장님께서 그룹의 사활을 걸고 조선업에 뛰어드는 모험을 하신 것도 내가 알기로는 장 사장 때문이에요. 특히 조선업은 장 사장 몫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붙들고 지켜내셔야 합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님이 계속 잘 하시겠죠? 여태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우리 그룹은 회장님께서 중요 현안들을 직접 챙기시는 시스템이라 회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 사장이 떠나면 회장님의 의지가 꺾이고 그렇게 되면 그룹의 결속력도 급속히 약화될 거예요. 지금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확실하게 회장님이 힘을 넣는 사람이 아니면 동진조선의 위기를 타개할 수가 없습니다. 못 이기는 척 눌러앉아 주십시오. 제 생각엔 이번 위기만 넘기면 바로 그룹 승계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 보신 집은 어때요? 아, 당신 집인데 그 당신 마음에 들게 해주면 되지 뭐. 회장님 쉬실 집으로 생각하세요. 에휴, 내가 일 그만두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야. 또 무리하시려고요? 아, 일하는 사람이 그만두면은 병나. 에? 그럼 장중화 회장님은 죽었다 치고 앞으로는 날 위해서 사시면 안 돼요? 태령이 아빠로. 아, 내가 그만두면은 회사가 돌아가나? 카톨릭 신부들이나 교수들도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서 7년에 한 번씩은 쉰다잖아요. 회장님도 안식년이다 치고 1년만 쉬시면서 건강 돌보시고. 아, 그게 마음대로 돼? 장 사장한테 1년만 맡겨보세요. 회장님 보고 무릎 꿇으시라는 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다시 남은 일 하시면 되잖아요. 아, 그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아, 회사 들어가는 걸 그렇게 몰라? 내가 그렇게 무리한 말 했어요? 생각이 그렇게 없어, 그래. 장 사장, 나가면 안 되는 이유 또 있어요. 이제 집안에서 애기 울음소리 듣고 싶다고 하셨죠? 뭐야? 아, 가졌어? 네. 아, 그래? 일부러 국적 취득이니 뭐니 해서 해외 나가서 애들 낳는다는데 외국 나가서 애기 낳게 둘까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 내가 손 준대. 가긴 어딜까? 이 부지를 되도록 빨리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배를 진수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심 확보가 가능한가? 남해안이라도 조수 간만의 차가 있긴 합니다. 진수는 물대를 맞춰서 하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배를 바다에 진수시켜놓고 후행작업을 하려면 안벽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긴 좀 어렵지 않겠어? 별도로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아니요. 마침 이 부지에서 사업을 하려던 회사가 물류터미널을 만들려고 동인수면 매입 허가를 받아서 단지를 조성 중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업이 어려워져 매각을 하려는 겁니다. 매립지라서 수심 확보가 가능하고 내척정도 계량할 수 있는 안벽 확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크 사이즈를 감안할 때 이 회사 부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변 부지를 같이 매입해야 합니다. 한때 물류터미널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업이 불투명해져 지금 땅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 이 동네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어느새 그렇게 다 조사를 했어? 어? 극비리를 해야죠. 지가 상승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역시 김현민 씨.